안녕하십니까. 이혁근 TV입니다. 오늘 어제 저녁에 낚시를 왔습니다. 낚시는 공주 시내 쪽으로 가는 쪽 방향으로 낚시를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왔는데 저녁에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 텐트에서 있다, 차 안에서 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비가 다 그쳤네요. 밀대를 한 10대를 펴놨습니다. 10대. 그런데 6시쯤 되니까 그냥 뭐가 그냥 낚싯대를 끌고 가가지고 낚싯대가 없어졌어요. 세상에. 잉어 같은데 엄청나게 큰 잉어 같습니다. 그래, 끌고 나오다가 결국, 터져버렸어요. 잡지를 못하고 놓쳐버렸어요. 놓친 고기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놓친 고기가 엄청나게 크더라고. 그래서 밀대 10대를 펴놨습니다. 오늘 서울에 부천에 살고 있는 동생이 같이 와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물이 이렇게 없었는데 물이 이렇게 내려오네요.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합류하는 데가 고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나절에 송어 같아요. 송어 한두 마리 잡고 이렇게 살려보려고 이렇게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서 고기를 저장해 놨습니다. 두 마리. 꽝치지는 않고 두 마리는 일단 잡았는데, 송어 같아요, 송어. 제가 알기는 송어. 송어 새끼. 이런 거를 잡았습니다. 큰 고기는 놓쳤지만, 또, 입질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 주변을 이렇게 찍어보면, 이 전경이라니까, 아무튼 이 낚싯대 펴는 이 모습은 참, 낚시꾼만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저 동생이 지금, 텐트 속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비를 다 마려서 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바람에 아주 차로 옮겼다가 차에서 잡다가 또 뭐 텐트에서 있다가 아주 생 고생을 했다고 보면 고생인데, 나와 보니까 또 이렇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생이 텐트 안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오늘까지 하고 오늘 저녁에 해봐서 잘 되면 더 해보고 안 되면 철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떡밥을 사료를 사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두 번째 닐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저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기가 막혀. 그래서 밑으로 반으로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닐대가 있어서 땡겨 봤는데, 역시 바늘이 오래돼 가지고 그런지 터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낚시할 때는 언제든지 줄하고 낚시 바늘하고는 아주 튼튼하고 새거로 준비를 해서 낚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조금 아쉽지만 저 안개 낀 모습 봐봐요. 얼마나 멋있나. 주변에 산쪽으로 저쪽에는 무슨 전원주택 단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원주택을 지려고 저렇게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저기를 써놨어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안개 낀 공주 금강을 한번 찍어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혁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